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15살 김예림입니다. 아, 김예림 요리는 어린이 요리가 아니에요. 아, 이미 아, 그래요? 셰프의 경지를 넘어선 요리만 하더라고요. 혹시라도 지실까봐 밑밥 깔아 놓으시는 거 아닙니까? 예, 혹시라도 예. 알았으면 안 나왔어요. 아니, 그래요? 막내가 몇 살인지 너무 궁금해요. 아, 막내. 오, 다행이야. 네. 너무 근데 11살. 안녕하세요. 강릉에서 온 11살 이다인입니다. 스타 셰프님들과 오늘 대결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혹시 그 세 분 중에 누구랑 붙으면 좀 할 만하겠다. 그래도 누군가는 한 명 붙어야 되잖아요. 어쨌든. 네. 네. 제가 이원복 셰프님이랑 붙어보고 싶습니다. 아~ 왜냐? 야~ 이룰 게 없어. 잡으면 대박이다. 이룰 게 없어. 잡으면 이룰 게 없어. 그럼. 다인 형은 진짜 음식을 할 줄 아는 거죠. 김한결 우리 셰프, 예, 굉장히 외모가 귀엽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2학년 14살 김한결이라고 합니다. 아, 혹시 누구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었다고? 많이 닮았네, 누구요? 네, 네. 내가 볼 때 이원일 닮았는데? 그리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옆에 서봐. 자, 일로 와봐. 쳐다봐. 우리 한번 해볼까? 아니, 여기 닮았잖아! 자, 이어서 우리 최재현 셰프. 아, 예. 눈빛이 약간 날카로워요. 눈빛이 예. 엄청납니다, 진짜. 예. 예. 저는 만 13살 최재현이라고 합니다. 현재 중학교 1학년이죠. 이미 초등학교 6학년 때 한식 조리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우와. 초등학교 6학년 때. 네. 그리고 매 순간 매 시간 생각하는 건 오로지 요리뿐. 근데 그런 재훈 셰프가 이 자리에서 요리 생각을 잠시 접고 가장 만나보고 싶었던 분이 있었다고 할 것 같은데. 혹시 이현복 셰프님? 원스테이 소재님. 원스테이 소재님. 예. 오. 역시 아이돌. 아, 요리사들이 아니고요. 재훈 군도 아이돌 우리 소진 양의 팬이었어요. 예. 고마워요. 네. 아, 진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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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훈이 누군가? 한번 알아주세요. 알아주세요. 오! 잘해요. 야, 오늘. 재훈이 야, 웃는 거 봤어? 야, 애가 좋아하는 야, 표정은 애가 아니야, 지금. 어린이가 아닙니다. 아, 저기 혹시 걸스데이 춤이나 뭐 노래 가능합니까? 지금요? 네. 아니, 그 정도 가능하지, 그럼 팬이면. 그럼 해볼까요? 네. 아, 진짜? 야, 눈빛 봐. 네. 오, 네. 좋아. 오. 차일드 셰프팀 가운데서 그래도 경력, 그 다음에 나이가 제일 마딘 우리 이승민 셰프.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에서 조리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이승민이라고 합니다. 지금 자격증이 뭐 있죠? 지금 한식, 양식 두 개 있습니다. 한식, 양식. 두 개나 있어요. 아, 승민이는 그 친구는 옛날부터 제가 좀 알던 친구예요. 걔 실력은 제가 극히 알아가지고 승민이는 만만치 않다.